여기 이 그림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. 괜히 왔다? 이 작품의 이름은 의자 옆에 서 있는 소녀야. 고작 세네 살 정도 되었을 어린아이가 입은 아주 부티나는 소재의 옷과 화려한 금목걸이. 얼핏 보면 그냥 잘 사는 부잣집 딸내미를 그린 것 같지만 사실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어. 이게 뭐냐고? 초콜릿 껍질이지. 근데 이건 평범한 초콜릿 껍질이 아니야. 아주 슬픈 진실이 숨겨져 있거든. 이 작품을 그린 호퍼르트 플링크는 네덜란드의 화가였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브라질에서 노예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초콜릿을 생산하는데 착취했다고 해. 아주 어린 아이들도 끌려왔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인데도 이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. 결국 그림 속 이 아이는 이렇게 곱게 치장해서 초상화를 그려줄 정도로 부유한 백인 계층을 의미하고 이 초콜릿 껍질은 가난한 흑인 노예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. 어때? 이 작은 껍질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면 이 그림이 이젠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니?